혈당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항상 열심히 했고 식이요절도 열심히 했고 이제 이거를 항상 식후에 먹으면서 좀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뇨 환자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게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 먹고 나서부터는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았다는 키토 올리고당 구특함원은 무엇일까요? 주로 게, 가재 등의 갑각류에 들어있는 동물성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 키토 올리고당인데요. 갑각류에 풍부한 키토 올리고당이 당분의 흡수를 조절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키토산은 체내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용성인 키토산을 효소 공법으로 잘게 쪼개서 저분자 수용성 물질로 분해한 형태가 바로 키토 올리고당 고특화원입니다. 키토 올리고당 고특화원의 혈당 조절 능력은 인체 시험을 통해서 입증됐는데요. 빵과 설탕 섭취 전에 키토 올리고당 고특화원을 1회 섭취한 그룹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의 시험 결과 빵과 설탕을 섭취한 후 30분이 지나자 키토 올리고당 고특화원 섭취군에서 식후 혈당이 약 22.8%, 34.6% 감소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포도당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유액 속에 있는 소화 효소인 아밀라아제입니다. 아밀라아제 때문에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즉시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그게 흡수되고 혈당을 높이게 되는데요. 고특화원은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세포 내로 당을 이동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한 후에 그 남은 포도당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화효소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은 소화효소가 활동을 멈추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배출이 되면서 식후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에서 당뇨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 값도 최대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혈당이 30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은 정상 혈당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대단한 경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딴 것보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건데 먹는 거 자체를 자기가 좀 공부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당뇨를 좀 개선했다는 거. 야, 이 부분 정말 대단하다. 저는 마지막에 먹은 고특화운 그게 궁금해요. 제가 앞에 갖고 왔거든요. 우리나라 최초로 식후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